누나의 오늘은 유명한 기사 식당보다 더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 업소용 레시피 알려줄게. 손질한 고등어 소금에 20분 이상 절여두면 살이 더 단단해진디. 식당에서도 그렇게 하나? 업장에서는 생선 자체가 신선해서 그런 과정 안 해도 맛있다. 무는 두껍게 잘라주고 물 600ml 넣어주고 무 넣어주고 육수 대신 해산물 다시다 한 스푼, 청양고추 1개 넣고 20분 이상 중불에 무에 간베이게 끓여주면 된디. 흐르는 물에 씻은 고등어 넣어주고 국간장 하나, 진간장 둘, 고추장 하나, 고춧가루 둘, 쓰면 넣고 없으면 안 넣는 맛술 둘, 소스 끈적하게 물엿 셋, 다진마늘 하나, 고추장꼬지, 양념소스 만들어서 넣어주고 중불에 30분 이상 천천히 졸여주면 된디. 누나의 고등어 업소용 레시피에는 고등어가 업소용. 진짜 돌았나? 아주 구독자분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카이카 여자친구 없는 거다. 누야 다 됐다. 아포 온나? 와, 고등어보다 무가 더 맛있네.